기차가 지나는 마을엔 늘 기다림이 있다. 기차가 지나길 기다리고 사람이 지나길 기다리고 또 계절이 오기를 기다린다. 설렘 가득한 기차를 타고 사람 사는 이야기가 살아있는 기차가 지나는 마을을 찾아간다. 달리는 기차와 투박한 항아리들이 풍경을 이루는 곳이 있다. 어머니 품처럼 그립고 아련한 풍경. 세월이 담긴 맛, 장이 익어가는 풍경이다. 어머니의 손맛과 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만들어진 이곳은 고향이 그리운 이들에겐 향수 어린 추억을, 또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겐 쉼표 하나를 선물한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풍경은 곧 장맛을 지켜가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어머니의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가 물려주신 맛, 우리는 그 맛을 장맛이라 했다. 그 장맛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이곳에 있다. 전시관 한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항아리 하나. 이 장독대는 좀 특이하게 버선본이 붙어있네요. 아, 네. 이거는 그 여기 설립하신 분 어머니가 직접 쓰시던 장독인데요. 안에 시간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장을 보관했던 모습 그대로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버선본을 붙여서 그 장독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진해라든지 노래기 같은 그런 벌레들을 그 버선본에서 쏘는 빛으로 막기 위한 용도로 붙였다고 합니다. 지혜가 담긴 장독이다. 여기에 전국 팔도 항아리의 모습까지 만날 수 있다. 투박하면서도 자연 그대로를 닮은 충청도 항아리에서부터 달덩이 같은 전라도 항아리, 세련미가 느껴지는 경기도 항아리, 그리고 퉁퉁한 멋을 지닌 경상도 항아리까지 수많은 항아리가 봄볕에 반짝인다. 제주도에 그 약간 철분이 섞여 있는 화산토로 굽다 보니까 번조를 하면 저렇게 그 발색이 약간 젓갈색이 나요. 네. 예, 안에 내부에 있는 철 성분이 산화가 돼서 예. 그래서 제주도 항아리는 다른 항아리들과 같이 나와도 어디에 있어도 항상 좀 다른 항아리, 눈에 띄는 예, 그런 항아리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는 우리네 인생과도 참 많이 닮았다. 그 하나하나 각기 다른 모양새와 담음새, 그리고 성격까지 담겨 있으니 말이다. 기차는 봄의 설렘을 안고 또다시 힘차게 달린다.